그 친구는 엄청 말랐었는데, 그 뭐지, 무속인 되고 나서 안 아파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서 살이 엄청 쪘었어. 20kg 넘게 쪘어. 자, 불러봐요. 그 이제 먼저 올린 거는 기사 연주기 연주 기사 남자 여자예요. 여자 기사 경호 무 가빈 대우는 이제 신미 임신 개유 갑술을 해 병자 정축 무인 심심 32살이에요. 예. 대웅수는 3입니다. 네. 만으로 32이고요. 요건 그냥 34세로 나왔더라고요. 만으로는 지금 그냥 그렇죠. 그런 기분입니다. 34살이 만으로 34. 대우 막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사주는 무토가 올해 태어나서 네. 병정화가 투관이 안 되는 그냥 양인격이에요. 그냥 양인격이에요? 무토가 올해 태어나서 기토가 투관되면 양인격. 네. 무토가 투관돼도 양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병 기정이 있잖아. 네. 그죠? 네. 그럼 병화나 정화가 통하면 안 되는 거냐? 이 자체가 양인기고. 양인기일게요. 양인기에서 편반을 1차 용신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용신이라. 네. 1차 용신을 하는데, 양인기는 제사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원곡은 파격이야. 제살도 하고 합살도 하고. 이거는 갑기 하면 안 된다고 봐야 돼. 네. 경금 때문에. 네. 이 경금이 감옥 날려버렸거든. 경금이 힘이 없으면 돼. 경금하고 네. 사화에 혹시 통과를 한단 말이지. 네. 그럼 이렇게 합을 해서 화로 하해가지고. 네. 화를 하해, 감옥이 통곤체가 사실 기반이 된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도 될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 감옥에 통곤체가 없어졌으니까 일단 식신을 그냥 용신하는 걸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양인격에서는 양인격 1차 용신이 첫째 이제 양인격은 용신 두 개 있어야 되거든. 관살 용신이 되고 두 번째는 재성으로도 용신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식상으로도 용신할 수 있고 이게 1차 용신이야. 이 플러스 네. 하나씩 돼 있어야 돼. 네. 네 번째는 인성으로 용신할 수 있어요. 그럼 식상으로 용신할 때, 식상으로 용신하면 플러스 재성이 있던가, 혹은 식상만 강하던가. 식상만 아주 강하던가. 네. 그 다음에 식상 플러스 인성이 있던가. 그 다음에 여기에 관성 혼잡이 있던가. 간설 혼잡이 되면 식상이 간설 혼잡을 하나를 정리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설, 양인격 마저도 간설 혼잡을 허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간설 혼잡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을 안 하는데, 네. 어떠한 경우도 정강격에도 간설 혼잡 허용 안 되고, 편강격에도 허용이 안 되고, 인성격에도 안 되고, 재성격에도 안 되고, 어떠한 경우도 허용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운에서 올 때만 편간이 있을 때는 정간운은 괜찮다. 관살이 강해졌다고 보는 거지. 운에서만 좌우하는 거지. 사주 원국에는 무조건 관살 혼잡은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럼 관살 혼잡이 있어도 괜찮은 경우는 내가 몇 번 설명을 했죠. 언제냐? 관살이 힘이 없을 때. 응? 네.
간살이 그냥 지지에 통은 적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종재격의 경우, 그 다음에 종살격의 경우, 저 경우 한 가지 있는데 경우도 이 경우는 간호 분들이 돼도 돼요. 응? 아, 또 다른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조용신일 경우에도 조용신일 경우에도 허용을 할 수 있어. 조용신일 경우에는 허용을 할 수 있는데 조용신일 경우는 대체적으로 약해요, 저게. 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권도를 몽쳐도 안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 인목하고, 이게 이제, 간목이 인목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화로 가있기 때문에, 네. 간목의 통근처가 사실 기반돼서, 그냥 재산의 개념보다, 긴금이 그냥 살아있는 걸로 보고, 간목은 사실 뭐, 재산을, 간목이 무토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찝찝한 것은 뭐냐면은, 간목이 자지, 아무리 이렇게 기반이 돼도, 네. 바로 하에도, 그래도, 자기가 바로 발밑에, 목이 있으니까. 발밑에 목이 있으니까 저런 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떨어져가지고, 인목이 여기 있다든지 해서, 인호 화구를 지었다면 이게 간목이 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바로 자기 뿌리가 이렇게 발밑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 신미대운 뭐 나쁘지 않아. 왜 식상이 강해졌습니까? 네. 음? 이 경우 임계대운은 이런 뭐예요? 조용신이란 말이지? 응? 네. 무토가 오래 태어나면 조가 시급해요. 네. 조가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조에서는 지금 사조가 엄청나게 뜨겁단 말이지. 네. 뜨겁기 때문에 이때는 조용신이라서 또 무난하게 흘러왔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자, 간목이 와도 이때도 뭐 그냥 편관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재산을 한다 하더라도 혹은 재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가술 대운도 그냥 나쁘지 않은 거 없는 거. 네. 자, 을의 대운은, 을의 대운은 이제 간사 혼잡이거든, 이때? 네. 자, 을의 대운은 간사 혼잡이기 때문에, 이제 을목이 와가지고, 정관이 와서, 합을 하는 게 빠르겠네. 정관이 합을 하고 편관을 남긴 걸로 봐도 돼. 이때는 간목이 힘이 있어. 왜냐면 해수에 통근해, 해수에. 갑을목이. 네. 이때는 관설 혼자 확실히 이루어지는, 이 관설이 지지에 통근이 없을 때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네. 그죠? 네.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설 혼자를 확실히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이때도 무난하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병자대운, 정화대운 때는 이때는 인성격으로 병격이 와요. 네. 병이 편인격. 네. 이때는 정인격 병격 온다고. 네. 이때는 편인격, 정인격이기 때문에 저때는 편인격, 정인격에서 우리가 편관을 용신할 때. 네.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라고 그랬어? 네. 식상이 있으면. 네. 무조건 성격이니까 이때도 무난하게 흘러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주는 사주 운국은 이렇게 보면 뭐 팍격 내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찌됐든 뭐 여기 인계수 일로 와가지고 천간으로 조가 들어오고 지지로 해자축이 들어온단 말이지. 네. 그러면서 갑술대원도 이때는 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좀 힘들어할 거야. 지금 네. 이 갑술대원 와 있거든 사실은. 네. 갑술대원 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운으로는 보질 않아요. 조가 너무 안 돼. 잘 넘겨야겠네. 올해는 그래도
금년에 좋은 들어왔지. 임수 개수니까. 이민 개묘는 괜찮지. 이민 개묘는 괜찮은데 대원에서는 지금 현재 갑술 별로 안 좋았죠. 인호수 하나 또 아까 더 치는 데 본인이 지금 또 조금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한다니까. 지금 유검이 유검이 들어와서 사유합을 하잖아. 그러면 이 식신이 강해지거든. 강해지기는 강해지긴 했는데 지금 갑술대원 들어와서는 또 힘들. 작년부터 힘들었을 거야. 네, 힘들었어. 힘들한다고 지금. 그리고 지금 술토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인호수를 화국을 엄청나게 형성을 해요 지금. 붓덩어리야. 여기 지금 본인은 아주 물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경우는 어린데도 그렇고. 그럼 이 운에 아주 고생한다고. 조호가 인도를 안 맞아버리면 모든 게 메말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기가 이 사주에서는 거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광계통, 신장계통, 비뇨기계통, 그 다음에 위장계통, 이런 쪽에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때를 잘 넘겨야 돼, 갑자기. 남편, 결혼을 아직 안 했죠? 안 했죠. 남편이, 사주는, 희신이긴 좋은, 간복이 있으면 좋은데, 이건 식상이, 이 사주는 식상 위주로 가는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결혼이 힘들어 있는 사주. 그럼 결혼 언제 하나? 간사 분자분해 하거나 하나 정리될 때 해야 되는데 이때 은혜 대원은 가야 되는데 대원에서는 세원에서 갑을목 들어올 때 해야 돼. 세원에서 이민 개묘 갑진을사 그러면 지금 36, 37 이때가 결혼입니다. 갑진년이 갑진월서 갑진월서 요번 대원에서 그렇고 다음 대원에서는 요번 대원에도 이게 왜냐면 본인이 안 좋은 대원에서는 결혼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 그렇죠. 다음 대원 조금 늦는데 43, 44, 그러니까. 40년 47이네. 40년 47 다음 대원이구나. 43서부터 다음 대원인데 여유가 없어요. 그걸 마음을 찾을 여유가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 지금. 뭐 본인은 뭐 연애를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니까. 지금 본인이 힘들잖아,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뭐 건강도 좀 별로고, 갑술대원 들어오서부터 이 갑술대원 갑술 술토가 아주 좋토야. 가장 많은 토거든. 그럼 여기서 어떤 뭐 숙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 대원에서. 원래 없는데 더 없어. 원래 없는데 더 메말라서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장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마는 그냥 보슬비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을 만나면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 굉장히. 어떤 경우에든 이런 조가 이 정도까지 안 맞아지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조 맞춘다고, 옛날 그 샤워 욕조에 들어앉아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좀 하나 어항이라도 넣으면 좀 낫나? 그렇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야. 그렇지 해결이 안 되지. 안돼. 어항 넣으면 됩니까? 어항도 아무 해결이 안 돼. 그럼 뭐냐?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네, 그래서 뭐 어떤 데 사주 보러 가면 너는 반드시 집에 어항을 넣어놓고 물고기를 키워라. 물론 그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네. 아 내가 사주에 물이 없으니 이렇게 어항이라도 있으니까 좀 좋겠구나 하고 정신적 안정을 정신적으로는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의 흐름에서는 자주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 어학 나갔으니까 이제 모든 게 조화가 해결됐어. 그거 안 된다.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색깔로 얘기하면 술은 뭐예요? 검은색이잖아. 네, 검은색. 검은색이니까, 당신은 무조건 검은색 입고 다녀라 그래. 맨날 씨발 상가치 다니듯이 검은색 입고 다닐 수가 있나요, 이게. 그렇다고 그것도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돼. 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말에 끼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무토가 5월, 기토가 4월, 4월, 무토가 4월, 이런 경우는 어떤. 그렇구나. 양인이구나. 나는 이제 정인으로, 인성으로 국을 이뤄서, 아, 인성적인가? 그랬지나. 투간이 돼버리면 돼. 아, 투간이 그렇죠. 자, 무토가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 4월에 태어나면 근록격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화가 투간되면, 병화, 정화가 투간되면, 이 월에 태어나도, 이게 투간되면 인성격으로 봐야 돼. 투간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인성격으로 볼지 보면 안 되고. 네. 기토가 5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근록격이야. 네. 응? 기토가 4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월지 급제격이야. 여기서도 역시 화가 투관되면, 어? 인성격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인성격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격잡을 때 이걸 잘 해야 돼요. 네. 또 이제 특이한 친구. 특이한 친구. 얼마 전.